자, 그래요. 이제 7장에 보면은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생각하면 10가지로 여기 정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 478쪽에 보면 10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1번부터 6번까지를 우리 여기서 정리해서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0가지 다 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6개로 한 것이 있겠습니다만은요. 맨 뒤에 일반적인 항목에서 보시다시피, 그죠? 초기경 적어도 한 여섯, 일곱 군데, 적어도 다섯 군데에서는 뭡니까? 이 여섯 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 하나의 경에 정리되어서 나타납니다. 그죠? 성스러운 제자, 있잖아요. 부처님의 제자들이죠. 그것도 정답은 예루과 이상을 얻은 성스러운 제자들이 어떻게 머물러야 하느냐. 이 여섯 가지를 항상, 그죠? 따라서 생각하면서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 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 기본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가 경에, 하나의 경에 정리돼서 적어도 다섯 군데 이상의 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섯 가지를 하나로 모아서 제 7장에서 모아서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여섯 가지가 뭡니까? 불법성계, 보시, 천신입니다. 됐죠? 다 중요하죠? 특히 뭡니까? 불법성계는 불교의 기본이죠? 불법성계가 뭡니까? 우리는 핵심입니다. 누가 내보고, 누가 우리 불자면, 니왜 불자냐? 네가 불자인 걸 증명을 해봐라. 이러면 우리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새끼 내가 불자니까 불자지. 뭐 헛소리야. 콱! 물론 이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뭡니까? 좀, 딴 종교 믿는 사람들은 뭐좀 했다는 사람이, 아이고, 불교 미신 같은 거, 불교를 말고, 아이고, 아이고, 이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삼기와 오계를 수지했다. 그래서 나는 불자다. 됐죠? 니는 임마. 아이고, 인생아, 인생아. 그러고도 밥 먹고 사나? 아이고, 아이고. 됐죠? 요래는 하면 안 되고, 그죠? 요거는 제가 이제 하면. 그렇죠, 그죠? 알고 보니까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죠?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그죠? 많은 불자님들이 내가 왜 불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난 부처님 믿으니까 불자다. 이래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딱 전하면, 그죠? 왜 불자냐? 삼기 오계를 수지했기 때문에 불자입니다. 맞죠? 그, 우리 특히 불광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본만 그거 하고 나면, 그죠? 행사 같은 큰데 가서, 그죠? 큰 절에 가서, 철야증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삼기오계, 수계식을 하죠? 수계식 하면 뭐 봤습니까? 삼기오계를 봤습니다. 오히려 삼기계가 오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불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우리 불자들이 뭘 생각해야 될까요? 기본으로. 불법성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 불자들은 뭘 생각해? 보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봉사활동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는 깨달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루자, 그죠? 야, 나는 열반을 처음 했는데, 내가 말로 남한테 보시하느냐? 웃긴, 나는 승자다, 임마. 캬! 이란 뭡니까? 그 사람은 승자 알겠죠? 승자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뭡니까? 천신을 생각합니다. 와, 다 불교도 신한테, 죄송합니다. 이건 뭡니까? 천신을 통해서 자기 덕을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천신은 여기서, 그죠? 도반입니다, 도반. 됐죠? 증명을 하는 도반의 위치가 돼버립니다. 말은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뭡니까? 첫 번째 천신을 생각하고 두 번째 뭡니까? 천신과 똑같은 덕을 가진, 그죠? 우리 계라든지 있잖아요. 통찰지라든지 하는 믿음이라든지 계라든지 통찰지라든지 이런 거를 가진 자기 자신의 덕을 생각하는 거로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뭡니까? 딴 종교는 뭡니까? 신의 종이 되죠. 불교는 뭡니까? 신하고 도반이 돼버립니다. 아, 뭐야, 그죠? 제 말, 거짓말인 거 한번 봅시다, 좀 이따가.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기본적으로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 그죠? 불자가, 우리 막 일반적으로 불자라 합시다. 여기서 못 깨달은 범부인 불자도 여섯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그렇죠? 만약에 좀 깨달은 우리 예루가를 얻은 사람이, 그죠? 불법성 계, 보시, 천신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면, 못 깨달은 범부는 말의 못하리요. 됐죠? 그래 봐야 됩니다. 아, 이거는 뭐 깨달은 사람한테는 해당되고, 내한테는 해당한다. 아이고, 잘 됐다. 웃기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깨달은 분도 이 여섯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면, 못 깨달은 나는 말해 못하리요. 됐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섯 가지는 이미 경에서, 그죠? 하나의 경에서, 적어도 대여섯 가지 경에서, 그죠? 정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부타고사 스님은 제 7장에서 함께 모아서 요 여섯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섯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성계, 그죠? 보시, 천신. 그럼 요 7, 8, 9, 10은 주로 8장에서, 그죠? 8장, 9장, 10장에서, 그죠? 주로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기본이 뭡니까? 우리 부처님이죠. 그죠? 그 불법성이 핵심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자, 이, 저, 불교에서는 불법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야,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궁금하죠? 알아야 되겠죠? 야, 법 하는데, 우리 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성가란 도대체 뭐냐? 적어도 이 정도는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죠? 우리 불교, 특히 상자부 문헌 가운데서 불법성에 대해서, 그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들으면 이 청정도론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다른 주석서들을 보면, 저는 번역한 사람이니까 이런 주석서를 보잖아요. 주석서를 보면 불법성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이거는 청정도론 7장을 참고하라. 이라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서를 전부 부다오사 선생님이 지었죠. 당신이 그죠? 이 청정도론에서 쫙 불법성에 대한 정연구를 멋있게 딱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뭐 하면 됩니까? 이거 봐라. 이라고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불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 상자부에 관한하는 청정도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막 북방 그죠 불교 논서들을 많이 알고 봤지만 북방 논서에서도 이 청정도론만큼 특히 그죠 특히 불법성 특히 부처님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오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만큼 가장 우리죠 불교 2600년사를 통틀어서 그죠 불법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특히 부처님에 대한 설명으로는 가장 권위 있는 설명이다. 이렇게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불법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첫째 부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당연히 경에 의지해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경에죠. 적어도 한 100군데에서는 뭡니까? 부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떤 게 부처님이냐? 어떤 게 부처님이냐? 이래 하면 뭡니까? 열에는 부처님은 뭡니까?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요 열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걸 우리는 열의 십포 하죠, 그죠? 그죠? 근데 열의 십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열의 십포에는 열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열에는 안 들어가는 게 그 정설입니다. 그죠? 열의 십포는 뭡니까?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통 청정도론의 방법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왜냐면 저는 제가 그죠? 여기 와서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열의 십포가 뭡니까? 열의 응공, 정변제,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하는 게 뭡니까? 11개가 대표입니다. 맞죠? 엄마야, 그런 게 뭡니까? 불세존은 하나로 본다. 청정도론에 그렇게 설명하더라. 제가 이렇게 구라를 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엄마야, 그걸 다시 보니까, 그죠? 열애가 안 들어갑니다. 됐죠? 열애가 안 들어가야 열의 십포입니다. 됐죠? 열의 십포란 말로 먼저 열애를 꺼내버리고, 응공, 정변제, 이거부터 해서 십포입니다. 됐죠? 전에, 제가 엉터리 말하는 거 정정합니다. 근데 기억나는 분 한 번도 없죠? 아, 요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전에부터 나는, 그죠? 응공정변지 요거를 열의 10% 했다고 이렇게 막 이러면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왔어도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웃긴 사람이요. 한번 저 지식으로 딱 이해해놓고, 그죠? 어디 나온다 캡입니다. 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그죠? 그럼, 이게 대표적인 거죠. 열의 응공정, 그리고 11개죠. 그럼 불세존을 하나로 보고 이 청정도론을 그걸 설명했다고. 저 그러고 댕겼어요. 청정도론에서 봤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댕겼어요. 엄마야. 근데 보니까는요. 자세히 보니까. 와, 이거 무시라. 그죠? 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들으면 좀 그렇죠. 그죠? 지식으로 어디서 봤다 해놓고 지식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버립니다. 그죠? 아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열의 십포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책을 다 찾아봤습니다. 적어도 한 20, 30군데를 보니까, 딱, 그죠? 그분 세종께서는,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요렇게 나타난 게 많고요. 그 다음에죠?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됐죠? 요렇게 해서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먼저 밝히고, 그는 아라한 명행족, 이래 되죠, 그죠? 요렇게 해서 십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열의 십포에는 열애가 안 들어갑니다. 됐죠? 그죠? 응공정변지,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개가 된다. 여기서도 실제로 그려놨습니다. 됐죠? 그죠? 이번에 보면은, 479쪽에 이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번부터, 특히 4번부터 뭐합니까? 그러면, 부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열의 십포를 갖고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응공, 정변지, 즉, 아라한,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그럼 어떤 게 아라냐? 어떤 의미에서 아라니라 했냐? 어떤 의미에서, 그죠? 정변지라 했냐? 요거를 쭉, 이제, 부타고사 선생님이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남북방 문을 통틀어서, 그죠? 이만큼 자세하게 여러 시포를 예, 설명하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북방에서 통일되고 있는 거 거의 같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 4번에서, 그죠? 아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아란을 크게 몇 가지로 설명합니까? 5가지로 설명합니다. 됐죠?
479쪽 4번입니다. 그죠? 멀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적을 부수었기 때문에, 박기사를 부수었기 때문에, 필수법 등을 수용할 만하기 때문에, 그죠? 그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분을, 그죠? 아라하니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죠? 한번 적어보면, 그죠? 1번은 뭡니까? 왜 아라하니냐? 자, 아라하니입니다. 자, 왜 아라하니냐? 부타고 선생님은 이거 다섯 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첫 번째 설명이 뭡니까? 우리 이 문자적인 뜻에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아라한을 부타고 선생님이죠. 아라까 하고죠. 아라까 하고, 예,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여기 1번입니다. 다 밝혀놓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리 플러스 한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아리한, 아라한 비슷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아라 플러스 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거 자체가 아르하에서 파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겁니다. 됐죠?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저 아하고 예, 라하 됐죠? 그죠? 아라하로 봐서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무슨 은으로 이렇게 바쁘니까 훨씬 술취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이거 여기서 저 이거는 그죠? 아라를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아라는 우리 부사고 그죠? 이 영어로 뭡니까? 예, far from 이 말입니다. 먼 이 말입니다. 먼. 그죠? 그래서 까하고 이 따를 붙이면 추상명사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먼 상태가 되었다. 먼 상태이기 때문에 아라한이란다. 됐죠? 그죠? 그 뭐로부터 뭘까요? 당연히 뭐 오염은 불선법 이런 것부터 멀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왜 해필이면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예, 이거는 뭡니까? 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번 보겠습니다. 죠 5번 보면은 이 설명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그죠? 안구따르니까 일곱 번째 그죠? 뭡니까? 그죠? 그 모험에서 그죠? 그 뭡니까? 82번째 경에 이런 설명이 나타납니다. 됐죠? 그죠? 그죠? 부처님은, 그죠? 멀리 이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다. 뭐로부터? 당연히 오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거 설명이 뭡니까? 5번입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개송해보면, 그죠? 그분은 오염원들을 멀리 이어 그것을 거느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점들을 거느리지 않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란이라 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뭡니까? 멀리 이어 있기 때문에. 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아리는 우리 적을 이야기합니다. 적은 뭡니까? 애니미, 영어로, 그죠? 됐죠? 그죠? 여기서 하나는 뭔가 하면, 그죠? 루트 하는 영어로 말하면 to kill입니다. 됐죠? 그럼 누구를 죽였단 말입니까? 적을 죽인 분. 됐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아란을, 요 설명을 그대로 가져왔고, 살적이라고 옮겼습니다. 살은 뭡니까? 살생한, 죽인다는 살이고, 적은 적, 있죠? 그죠? 그 살적으로 옮긴 경우도 똑같은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을 죽이다. 여기서 적이 뭐겠어요? 예, 적은 당연히 뭐겠어요? 예, 오염이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뭐로 죽였을까요? 1번, 쇠사랑으로 죽였다. 2번, 칼로 갖고 죽였다. 3번, 원자탄으로 죽였다. 4번, 수행으로 죽였다. 뭐겠어요? 됐어요, 그죠? 됐습니다, 그죠? 그럼 3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아라한입니다. 이 아라는 바퀴살을 뜻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죠? 저 바퀴살.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으면은, 이거 어떻습니까? 살이 붙어 있죠? 옛날 그, 소구르마 동태, 그죠? 그 됐죠? 그죠? 이 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아라한 해갖고, 그죠? 살을 부순 자, 이렇게 해고, 그죠?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7번부터 20몇번까지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바퀴살은 뭡니까? 뭐겠어요? 윤회의 바퀴살입니다. 됐죠? 그죠? 윤회의 바퀴살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야기할 때 이 안에, 이죠? 이 뭡니까? 축이라 그러죠? 축은 우리 무명을 축으로 봤습니다. 그 맨 마지막 윤회 바퀴 태 있잖아요. 테두리는 노사를 봤습니다. 12연기 중에 무명행식 명세유입 촉수 애치유 생 노사죠. 그죠? 그래서 처음과 끝으로 봤고요. 이 살은 10개라고 봤습니다. 10개는 뭐겠어요? 행식 명세유입 촉수 애치유 생 중간에 있는 10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윤회의 바퀴로 보는 겁니다. 됐죠? 윤회의 바퀴 살을 부순 분이 아라한이다. 됐죠?
아라는 생사 윤회를 극복했잖아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12연기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 다 했죠. 예, 네, 그래서 그죠. 자, 3번에 보면 7번임, 그 우리 그 480쪽에 그죠. 7번에 보면은 윤회의 바퀴가 있으니 됐죠. 그죠. 이것도 이것도 지난 시간에 다 설명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바퀴, 이제 이 윤회의 바퀴를 그죠. 그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이 윤회를 12연기를 통해서, 12연기의 핵심이 뭡니까? 예, 삼세 양중인과입니다. 12연기는 우리 저 이 청경도론 17장의 주제입니다. 청경도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17장입니다. 17장이 12연기를 제일 어렵고 또 제일 깁니다. 두께도 제일 두껍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연기를 막 그리 어렵게 해보니까 확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12연기를 가장 멋지게 핵심만 딱 요약하는 걸 들라면은 바로 우리 7장 있잖아요. 여기서 7번부터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저 뒤에 보면은, 예, 22번까지 됐죠, 그죠? 여기 멋진 12연기에 대한 멋진 설명입니다. 여기 집에 가서 뭡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핵심이 뭡니까? 이것은 12연기를 뭐로 설명했습니까? 삼세 양중 잉화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남북방이 똑같다 그랬죠? 우리 구산으로 대표하는 거죠? 북방 아비달마도 12연기는 삼세 양중 잉화로 설명합니다. 됐죠? 상자부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아비달마는 공이 뭡니까? 12연기를 3세 양중 인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2연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입니다. 됐죠? 12연기의 뭡니까? 유전문은 괴로움의 발생구조, 12연기의 환멸문은 괴로움의 소멸구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지난번 다 했고, 그죠? 484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84쪽에 가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21번 있죠? 21번 중에서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딱 곧 전체 페이지로 중간쯤 됩니다. 무명과 상카라들을 언급함으로써 됐죠? 찾으셨죠? 그 지난 시간 줄 거라 그랬죠? 그죠? 과거의 업의 회전, 줄 끊고 1 적어놔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현재의 과보의 회전 2, 현재의 업의 회전 3, 그 밑에 보면 미래의 과보의 회전 4. 다 찾으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업이 뭡니까? 우리 인과로 따지면 업은 바로 인이죠? 됐죠? 그래서 과거의 업의 회전, 고우에 인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 밑에 현재의 과보의 회전, 과보는 당연히 과죠? 줄이면 그죠? 그리고 현재의 업의 회전은 당연히 인이고요. 미래의 과보의 회전은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과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과, 인과. 이래 되죠? 1, 2, 3, 4, 그죠? 전체가 네 가지고, 인과, 인과. 되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인과가 몇 번 반복됩니까? 두 번 반복되죠? 이거를, 뭡니까? 유식한 한자로 쓰면 뭡니까? 인과가 두 번 거듭된다. 양중, 인과. 됐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보면 과거, 현재, 현재, 미래. 이래 되죠? 네 가지가. 그게 몇, 어디에 걸쳐서 일어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즉 3세에 걸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3세 양중 인과라고 중국에서 번역했습니다. 3세, 그죠? 양중, 두 번, 그죠? 거듭해서 뭡니까? 뭐가 거듭된다고요? 예, 인과가 거듭된다. 그래서 3세 양중 인과. 바로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12연기에 대한, 그죠? 청정도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왜 20가지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럼 과거의 인과가 무명행밖에 없겠어요? 애치우도 당연히 인으로 봐야죠, 그죠? 그렇게 하면 과거의 인이 5가지입니다. 현재의 결과는 뭡니까? 식, 명체, 유깁, 촉수 5가지죠? 그럼 현재의 또 원인은 뭡니까? 애치우지요? 애치우만 있습니까? 무명행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5가지입니다. 그럼 생노사는 미래의 과보죠, 그죠? 생노사는 뭐하고 동의합니까? 식, 명체, 유깁, 촉수 5가지 동의입니다. 그렇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5 더하기 5는 20. 요거 모르는, 말은 제가 유치한 사람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요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이런, 그죠? 윤회의 바퀴, 그죠? 왜 윤회의 바퀴인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아라로 표현했습니다. 아라를 우쳤다고요? 한 했죠? 한은 뭡니까? 투킬이죠? 그죠? 그래서 저 아라를, 바퀴사를 부순분. 그것은 뭡니까? 우리 이제 12연기로 대표되는, 그죠? 우리 뭡니까? 나고 죽음으로, 그, 우리, 그죠? 그,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해결한 분입니다. 됐죠, 그죠? 무슨 괴로움? 괴로움은 윤회의 괴로움. 맞죠,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님. 그죠? 시간 적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22부분도 다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입니다.